자, 오늘 말씀 나누죠. 사사기 19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 성령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다. 그리고 망하다. 사사기 6장 34절과 8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기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시다라는 요 단어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옷을 입히다. 그리고 27절, 8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옷이 나오죠. 에봇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기드온의 불가능함이 어떻게 절정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함으로 해서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불가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힘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중간에 잠깐 놓치시면은 끝까지 절대로 못 쫓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쫓아와 보세요. 성경 안에서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 묵시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분명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시고 보이는 것을 부정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대단한 인물들이나 위대한 사건들의 결국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맺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믿음이란 무언가를 설명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후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은 이렇다라고 설명하신 후에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또 다른 자식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말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없었어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길이길이 청사에 남을 수 있었을 텐데 말년이 꼭 그렇게 뒤틀려요. 그렇게 인간 아브라함을 향한 성경 독자들의 기대와 추앙을 불식시켜버리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의 십자가를 설명하신 후에 그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인간 다윗을 부정해버리세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예수를 설명하시고는 우상을 섬기는 말년의 솔로몬을 자세하게 그려놓음으로 해서 그 역시 부정해버리죠. 그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역사는 부정되고 그 묵시 속에 예수만이 오롯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추악한 죄인으로서 적나라하게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공로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기드온은 300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예수의 은혜로 덮여 구원을 받는 피조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모든 이들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모형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의 모형이었지 실질적인 구세주가 아니었다,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들도 구세주가 필요한 인간이었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사건과 상황 뒤에서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예표적으로 들어쓰시는 그런 실물 예시의 모형들, 그 모형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사랑과 존경을 보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등장하는 누구누구를 집어서 그들을 본받자, 그들을 쫓아가자 이런 엉뚱한 다짐들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지 여러분이 본받아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본받아서 마누라 두 번씩 팔아먹을 거예요? 다윗 본받아서 남의 마누라 데려다가 겁탈하고 애 낳고 그 남편 죽이고 그럴 겁니까? 누굴 본받을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 본받아서 1,000명의 와이프 두고 마지막에 바알과 아세라 뭘로까지 섬길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을 만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예수를 붙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드온과 300인의 병사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의 배후에서 언약의 수호자로 홀로 싸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기드온과 300인의 병사를 본받겠다라는 다짐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지죠. 심지어 성경이 기드온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들의 행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본받을 인간을 찾아 나서요. 그게 인본주의의 인간 가치 챙기기의 집요함이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300인의 병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당연히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은 기드온의 뒤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모든 찬사와 칭찬을 쏟아붓죠. 심지어 그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들이 왕 취급 안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2절 보세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늘의 왕을 보지 못하는 땅의 소경들이 자신들의 육적 자아를 살찌게 해줄 땅의 왕을 세우려 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왕이 없는 자라고 불러요.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이 어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반복되는 어절입니다. 이 어절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의 육적 자아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이 세상 왕들에게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맡기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간음이라 그래요. 율법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건 단순히 남녀의 그런 불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그런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이 세상 힘에게 맡기는 그런 아담 군상들의 그 모습이 바로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고 왕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기도는 누구보다 그 전쟁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치러진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확증시켜줬잖아요. 니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자아 숭배에 빠진 죄인들의 보편적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 후에 그의 행사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이니요 딸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수십 명이었고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들 그중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근데 첩들도 있어요. 다윗이 10여 명의 아내를 통해 어림잡아 17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70명을 낳으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명 이상이에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그러죠. 평생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방에서. 여러분 의자왕이 3천 궁녀를 다 만났을 것 같으세요? 정략적인 결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결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힘을 내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 남자들의 결혼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쟁 후에. 뿐만 아니라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굳이 기록을 하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기드온이 줬겠죠. 자기 아들의 이름이니까. 근데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말은 내가 왕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을까요? 사사기 8장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멋있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기드온이 왕의 자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사의 면모를 보면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백성이 왕을 선출할 수 없었어요. 백성이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기드온이 사사였단 말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적법하지 않게 율법에 맞지 않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는 나중에 큰 망신을,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는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듯이 보이면서 자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다름 아닌 에봇 사건이에요. 그가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어디가 생각나세요? 금 귀고리가 던져지고 그것으로 지금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리품 중 금 귀고리를 모아요. 고대 시대 때는 금 귀고리가 수호신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우상들이 모여져서 금이 모여져서 우상이 탄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리품 중 금은 하나님과 제사장에게만 돌아갔던 거예요.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 자기가 금을 가져오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금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 조끼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성막이 아닌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당연히 성막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막이 아닌 자기가 거하는 성에다가 둡니다. 그 에봇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중에서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붙인 흉패. 이게 대제사장의 옷의 맨 마지막, 맨 겉에 위치한 거예요. 근데 그 흉패 바로 밑에 입는 조끼가 에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그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게 그렇지만 절기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그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지성소의 그 휘장을 모형하고 있던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모형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요. 제사장의 옷이 정확하게 성막의 반대 방향으로 지어져요. 재질,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제사장의 옷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막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있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성소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그 흉패,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석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게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바로 입구에 있는 휘장을 상징하는 에봇에 그룹의 그림이 빠져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정확하게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똑같이 지어지는데 방향만 반대로 그런데 그룹만 빠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던 건 전에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은혜 없이 죄인이 그 생명나무에 손을 대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나무지만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나무, 죽음의 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가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나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나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저주의 나무 상징하는 거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나무로 돌격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돌격해 들어가서 그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막고 있던 그룹들이 사라지고 찢어지고 이 생명나무가 저주의 나무에서 다시 생명나무로 환원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때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풀리고 있죠. 그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리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축복의 나무로 다시 환원이 되어 그러한 회복된 천국의 현실을 에스겔이 이렇게 미리 묘사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만물을 조성케 하는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 바로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에스겔서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생명나무예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천하 만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시로 지성소로 드나들게 된 사건, 아니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사건을 성소의 그 휘장과 제사장의 그 에봇이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구약을 나타내는 거라면 제사장의 옷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 지성소에 열두 지파가 들어가 있는 형국으로 그려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모난 정사각형의 흉패 안에 열두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룹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똑같은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천하 만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값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흡족한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딱 한 번. 그런데 제사장의 옷에는 아예 지성소에 열두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의 흉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요게 지금 흉패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의 모양입니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라는 그 단위는 몰라도 돼요. 그냥 1만 2천이라는 숫자만 보면 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죠. 어린 양의 신부. 자 이제 내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교회,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이에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나예요. 천국이 보석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지 절대로 천국이 그따위 것들로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게 가치 있는 걸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석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 보석이 지성소 안에 제사장의 흉패 안에 박혀 있었고요.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똑같이 그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그 성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1만 2천이에요. 직육면체죠. 장, 광, 고, 정육면체. 아주 그냥 좋은 거 발견했어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가 다른 부분을 다 먹어버린 형국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딴 것들을 전부 먹어버리고 정육면체 안으로 흡수해버린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정육면체에 총 모서리가 몇 개예요? 여섯 개? 장과 광과 고가 12,000이라면 위에 네 개, 옆에 네 개, 아래 네 개 다 몇 개? 열두 개. 그럼 12,000 곱하기 12는 144,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육면체, 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의 거룩한 성이 144,000.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미리 한번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등장을 하고 그 열두 지파 각각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 1만 2천이죠. 1만 2천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계시록 21장과 연결시켜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어떤 무리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12,000 곱하기 12,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2사도 12지파가 12,000은 12지파, 12사도로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12가 그거니까. 천은 뭐예요? 완전수인 12, 하나님의 수 역시 완전수인 3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거기에 열두 지파. 그러니까 완전한 한 명도 빠지지 않은 천상의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가 14만 4천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 정육면체의 청량 숫자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열두 지파에 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파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에 단지파가 빠질 것이다 라는 건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읽는 사람은 이런 데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야 돼요. 무슨 조직신학이고 개뿌리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모르고 어디서 어줍지 않은 지식들을 많이 그냥 머릿속에다 채우고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단은 원래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위장시켜서 어떤 역할을 준 거예요? 그 밑에 줄 보세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한 지파처럼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을 뱀이요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무는 뱀이요 독사.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한 번 여기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단지파가 이스라엘인 척 열두지파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리고 예상치도 못한 므낫세지파가 열두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는 다 그냥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이 열두지파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무슨 얘기야? 로마서 11장의 얘기잖아요. 그죠? 참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가 잘려나가고 돌감람나무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놈들이 와서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그 그림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그런 모양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자격 없는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뭔가 괜찮은 존재가 됐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러겠어요?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뭔데? 우린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어 주셨지? 이럴 거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외에 밖에 있다가 외인으로 있다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외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겨진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외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므낫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몇 절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요게 단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민족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므낫세 지파가 참감람나무에 거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이 됐어요. 그들은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돌감람나무로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건 다 꺾여서 불태워질 것들이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참감람나무의 일부의 패역함이 드러나자 그 자리로 거저 편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잘려나간 자리에.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어디 딴 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구약의 그 열두 지파로 설명이 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로 투입이 된 교회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럼 이건 모형으로만 쓰이다가 다 버려진 거냐? 이 안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중에는 나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내가 7천명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죠. 5절 보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온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 메가더나 잔 파이퍼는 이 부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처럼 거저 구원 얻은 이방인들도 또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런 모양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도 않았다가 구원받은 이방인이었던 외인들이었던 우리도 이게 웬일이야 하고 찬송하면서 들어가고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 전부 다 이건 다 버려진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도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또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겠어요? 찬송하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그 계획을 자꾸 틀으니까 계속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원래 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에이 화난다 그래갖고 원래 구원 계획에도 없던 이방인들을 막 구원한 거. 이게 세대주의 성경 해석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도 없는 분이요. 계집을 하나 짓더라도 청사진을 그리는 게 우리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막 그냥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로 비롯되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거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 연출의 하나님 자작극인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죠?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왜 기분 나빠요 그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요즘도 이메일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럼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꼭두각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꼭두각시가 아니고요. 그냥 죽은 흙이에요. 우리는 로봇입니까? 아이고 무슨 로봇이에요? 똥덩어리라니까. 그게 인간의 가치가 폄하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인본주의의 이 마귀적 속성인 거예요. 그건 열두 사도 속에서도 예표가 되고 있었어요.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에 열두 지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두 사도 안에도 마귀가 한 마리 끼어 있었죠. 유다였잖아요 그게. 열두 지파 안에서 단 지파가 마귀의 역할을 했다면 열두 사도 안에서 유다가 마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빠져나가자 그 열두를 채우잖아요. 어떤 자가. 예상치도 못했던 마띠아라는 자가 채워지고 그 열둘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란 말입니다.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요. 논리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이방인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울러 육족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역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남아있는 육족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나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이 이스라엘의 빈자리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교회의 죄악상과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담고 있는 역사적 실물 예시의 모형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거나 개선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덮으심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임을 그 두 부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모습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요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예루살렘 여자들과 술람미의 이야기로 또 한 번 예표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조금씩만 맛보여 드릴게요.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노예로 일을 하던 검둥이 여인이었어요. 검다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 하얀 여자예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여자들, 즉 솔로몬의 정실 부인들이 부정이 되고 술람미라는 이방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술람미 뭘 했다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쁘기를 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벼슬아치의 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신랑이 그 시커먼 검은 여자를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하니까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왕인 신랑이 사랑해버리니까 누가 그 사람 보고 너 왜 여기 와 있니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자격있고 예쁜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술람미죠. 우리는 바로 내가 술람미였다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치기 당해서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배워야 돼요. 그 두 부류의 삶을 여러분이 한 인생 속에서 다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교회는 신랑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신부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그들의 마귀적 본성을 놔두십니다. 뱀이, 마귀가 성도 안에 살게 놔둔단 말이에요. 실제로 마귀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내 안에 살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는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실체지만 그 마귀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을 사랑하는 나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귀는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마귀란 말이야. 내가 그 옛사람을 그냥 놔두신다니까요. 싹 없애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마귀적 삶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신들은 죽어마땅한 뱀에 불과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드세요. 내가 예수 팔아먹는 유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뒤꿈치를 물어버리는 뱀 단지파구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뱀 새끼입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를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는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고 다 두 손 두 발 번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리, 창기, 이방인과 같은 그 죄인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값없이 부르는 게 구원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서 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를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술을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하필 그런 검은 자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람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와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번 그대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아주 취향도 독특하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모세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어 안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세가, 예수의 모형인 모세가 흑인을,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이니까 흑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에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가,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시커먼 검둥이가 여기 들어와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문둥병자이냐나. 근데 네가 검둥이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다 그랬어요. 근데 독사의 새끼가 세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보석이 된 죽은 흙들의 그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원래 전부 죽은 흙이었던 자들이 보석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보석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가 보석이거든요. 연합이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 이걸 진짜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 세상의 현실을 그 은혜를 붙들고 그냥 꿋꿋하게 딛고 일어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니까요. 그러한 은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지성소의 휘장, 제사장의 에봇과 보석 흉패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의 그 휘장에 그려져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지키던 그 그룹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건가? 출애굽기 28장 1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제사장의 옷은 보시다시피 영화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다 그러죠. 영화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정확하게 성막과 같은 재료로 같은 순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방향만 바꿔야 돼요. 심지어 성막을 지을 때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일을 시켜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부어준 자들을 시켜서 그걸 짓게 하라 라고 똑같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막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막, 그 성전,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옛 성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예수를 잊고 있는 거죠. 지금 제사장은. 예수가 하실 일, 그 일을 지금 모형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걸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었으며 제사장의 옷 또한 그 예수와 예수의 사역을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또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을 담은 성전인 줄 모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구세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그 천국 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구원받은 나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니까 그걸 입고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 예수와 그 예수에게 구원받은 나를 입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속사 전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 또한 예수를 입은 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힘의 옷을 벗으라라는 뜻이에요. 정욕이라는 건 이 세상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세상의 힘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서둘러서 너무 서둘러서 결론으로 왔는데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다 끝났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옷, 제사장의 그 옷을 벗어야 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그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아까 그 옷은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영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떤 이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옷이에요 그건 하늘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 저주의 나무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내가 보석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보석이거든요. 보석이 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의 옷, 그 옷과 성막을 더하면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 성취의 모형이 되는 거죠. 성막은 뭐예요? 제물이 바쳐져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니네는 죽는다. 율법 다 지켜서 들어와. 차근차근 지켜서 안 들어오면 니네 다 죽어. 이게 지성소였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뭐죠? 근데 어떻게 해서 니들이 이 그룹들을 파하고 지성소에 이미 들어와 있니? 이게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걸 더하면 아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이죠 그게. 히브리서 9장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마음껏 드나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참 대제사장이 가신 그 길을 왕같은 제사장들이 필연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벗어야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걸 입혀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세상의 힘의 옷을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금은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왜? 왕은 하늘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늘의 왕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사는 자니까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거든요. 그럼 하늘의 왕의 옷을 입기 위해선 이 세상의 힘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워짐이며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의 옷을 벗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밀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하늘의 옷을 벗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옷을 발가벗겨지고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세상의 힘의 옷을 계속 벗겨가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기드온은 이 세상 왕이 벗어야 할 옷을 스스로 입은 거예요. 아내를 많이 뒀고 힘을 쟁취하기 위해 정략결혼을 했으며 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세상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한 기드온의 욕심이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에봇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에봇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성도는 에봇이나 그런 대제사장의 흉패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이 세상 옷 다 벗겨주시고 이 세상 왕됨의 추구 용사됨의 추구 이 왕의 옷 다 벗겨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세요. 내게 다 벗겨져야 예수로 옷이 입혀지죠.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지가 지 자신에게 안수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야 하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지가 성전에다 성막에다 갖다 주지 않고 자기가 머무는 성에다가 놔뒀다라는 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왕 되는 데에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악 갖다 먹은 아담 군상들의 마귀적 본질이라니까요. 그러한 이 마귀적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첩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이가 아비멜렉이에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근데 결국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지가 왕이 되기 위해 형들 7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요게 바로 기드온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나만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덮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그 신랑 앞에서 면목 없이 하나님 이 옷 벗겨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을 때 그가 진짜 승리자가 됐죠. 14만 5천을 한 사람 치듯 쳤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자 그때부터 망해가요. 8장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울무가 되니라. 우리는 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요. 그 잔치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옷 입혀놓고 야 이쁘다. 자기 혼자 막 감탄하죠.
아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엄마는 이뻐 죽겠대. 자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지 내가 봐서 좋은 옷, 여기저기 청바지 찢고 그냥 옷돌이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다리지도 않은 옷처럼 해서 입고 내가 좋다고 그럼 양아치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입으라는 대로 입어야지.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은 옷 입혀놓고 아이 이쁘다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보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옷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옷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다른 옷은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때로는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잘 가는 거니까 살아계시면 됩니다.